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자기 배우자가 어떤 유형이냐 이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냐, 어떤 유형이냐, 그러면서 또 직업도 어떤 직업을 가졌냐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대답하기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볼 수는 있다. 오늘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는 태어난 날짜를 가지고 배우자궁을 좀 봅니다. 배우자궁, 예를 들면 태어난 사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진이 있다. 임신이 있다. 무술이 있다. 갑인이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태어난 날짜, 연월일시 이것을 일주라 하는데 이 일간은 본인의 해당이 되고 본인 이 사주의 당사자고 이 자리가 배우자궁이라 합니다. 배우자궁. 일치라 그러죠. 배우자궁이 어떤 바로 자기가 가장 가까이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 바로 내 밑에 있죠. 이걸 가지고 오늘은 내 배우자가 어떤 유형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은 정말 좋은 페페를 만나서 좋은 짝을 만나서 하면은 행복하고 인생이 재밌고 또 삶이 참으로 좋은 결실을 얻게 되고 또 뭐 모든 면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배우자를 잘못 말하면 아픔이 있죠. 눈물이 있죠. 고통이 있죠. 시련이 있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때로는 부부가 서로가 생채기를 하고 상처를 주고 또 가장 극한 행위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주 명략에서 궁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궁합을 보러 가도 시원치 않고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의뢰자들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주팔자란 것은 연월일시 이 사주를 갖고 상대 사주의 여덟 글자를 놓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사주에서 어떤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이 갖고 있냐, 또 태어난 일주를 놓고 보고 태어난 연지를 갖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궁합을 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가볍게 한번 보자. 과연 내가 배우자, 어떤 유형의 배우자를 만나는가 이걸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나야 한다. 가슴 아픈 배필을 만나면 그야말로 참 삶에서 곤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태어난 날짜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 일간이라 그런다. 일간. 예를 들면 일간이 무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토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12개가 있습니다. 12지지. 자, 근데 인묘진이 있습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자, 그럼 12개가 있는데 원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인묘진이냐? 얘네들은 봄을 이야기합니다. 봄.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게 시작이 돼. 입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새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여름입니다. 여름. 얘는 가을입니다. 얘는 겨울이고요. 자, 겨울인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리는 어쨌든 내 배우자, 내가 만약에 이런 일주를 갖고 있다면, 여기로 술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정유다. 만약에 신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정묘다. 이렇게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올 때 자, 여기는 예를 들면 묘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묘에 해당이 되죠. 얘는 예를 들면 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보자. 어떤 걸 내가 이 자리에 일제 태어난 이 일주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과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좀 스타일이 다르다. 얘는 좀 다음 시간에 한번 다투도록 해보자. 얘는.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인이 있거나 묘가 있거나 진이 있거나 사가 있거나 오가 있거나 미가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내가 어떤 배우자의 유형을 만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젊은 사람이다. 젊은 남자다에 들어올 수 있다. 젊은 남자. 혹은 연하일 수도 있다는 거지. 젊은 남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젊은 남자, 여기에 이런 글자가 있다면 젊은 남자인데 다르게도 이야기하면 젊은 남자라는 것은 활동성, 생기가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생기. 생기가 있다는 거죠. 생기. 그러니까 뭐냐? 뭔가 좀 기가 있다. 좀 밝다. 긍정적이다. 뭔가 조금 파릇파릇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이런 글자의 일지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런 글자를 갖고 있으면 젊은 사람이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젊은 사람과 살고 싶어. 아니면 내 코드, 나와 코드가 거의 비슷한 그런 나이 먹은 사람 나는 싫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나이 먹은 사람도 싫고 나는 그냥 내 또래 아니면 연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아니고 이렇게 타고 났는데도 연상을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상, 나이 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 배우자가 나이에 비해서 좀 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젊거나 아니면 좀 젊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기가 있어요. 그 통제 규제를 받는 걸 싫어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통제, 싫은 소리를 좀 듣기 싫어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싫은 소리를 듣고 통제받기 싫어하고 싫은 소리를 듣다. 내가 선택한 이 배우자는 싫은 소리를 듣고 듣기 싫어하고 통제를 싫어한다. 그 반대로 뭘 좋아하냐면 칭찬과 격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칭찬과 격려를 좋아하냐? 봄이니까. 봄에는 새싹이 돋아납니다. 아직 햇빛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예를 들면 활짝 이렇게 기운이 피지만 이때도 힘과 격려의 어떤 힘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내가 내 배우자가 일지에 이런 글자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최고의 좋은 보약은 칭찬이다, 격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냐? 삐집니다. 잘 삐져요. 잘 삐지게 돼 있고 또 삐지면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삐지고 입 다물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특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왜? 봄은 새싹이 돋아나는 거죠. 돋아나지만 열이에요. 아직은 열이다는 것이죠. 열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배우자 전에 이건 사주를 상관없이 깊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서 그 상관없이 이 글자가 있으면은 아 나는 젊은 사람을 좀 내 코드하고 취하려고 하는구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싫다. 유부남들 싫다. 이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이가 먹었어도 결국 내 배우자나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일 것이다.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일 것이다. 혹은 생각이나 모든 것이 좀 파릇파릇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 당장 본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궁합이라는 것은 다시 하기면 연월친을 맞춰야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 깊게 들어가려면 10년 20년 공부해야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태생들이 쭉 살아가는데 이제 젊은 30대, 40대들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50, 60대 정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유형으로 갑니다. 어떤 유형이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결국 나는 젊은 사람들과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50대, 60대들도 이런 일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젊은 사람,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 이런 사람을 취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지가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어쨌든 나는 이걸 싫어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걸 갖고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왜 그럽니까? 봄이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잘못하면 부러지고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 정도 또 예를 갖고 더 적극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인이라면 당연히 인 속에 이게 인이 있다면
이렇게 인이 있다면 당연히 배우자가 이니까 역마살이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활동성 움직임이 많이 있겠죠. 묘가 있다면, 이렇게 묘가 있다면 문화예술 끼가 있겠죠. 문화예술 창의성, 기술성, 예술성을 갖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진이라면 자영업을 할 것이다. 뭔가 사기, 자기만의 어떤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사라는 것은 뭐냐? 굉장히 부지런하겠죠. 부지런하고 자기가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 오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다시 하지만 이런 태생도 오도 창의성과 언어, 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미라는 같은 경우도 자기 정보, 자기 가격, 아니면 소속을 가지려고 하고, 예와 예를 갖고 있으면은 보편적으로 문서, 집에 대한 문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글자를 갖고 있는 유형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조금 그런 젊은 사람을 선택한다. 결국은 나이가 먹은 사람이 이런 일자를, 자기가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데 나는 아닌데요, 내가 나이 먹은 사람과 사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은 뭐냐, 나중에는 젊은 사람과 연애라도 합니다. 반드시 연애라도 하게 됩니다. 그 연애가 30대 40대는 아니지만 50대라도 결국 60대라도 이 젊은 사람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남자들은 결국은 뭐냐, 젊은 사람, 또 여자는 젊은 남자, 이런 사람을 보편적으로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깊은 사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늘 취하려고 합니다. 밝고 재미있는 사람을 취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신유술 해자축이 있다면, 이 반대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참 기가 막게 설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형이라면 먼저 내가 배우자가 이런 글자를 갖고 있으면 나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이 사람을 최고로 만들려면 평강공주가 되어라. 뭐니까 신랑을, 아내를 칭찬과 격려로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왜? 아직도 봄과 여름이니까 열맺다는 시기가 아니다는 거죠.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띄워줘라. 많이 띄워줘서 오히려 기가 펄펄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 그로 인해서 결국 부부가 또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일간 본인이 배우자에게 늘 좀 희생한다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왜? 키워주야니까. 다시 한번 키워주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 배우자로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같은 유형일 경우에는, 배우자도 이렇게 있고 내가 이게 지금 아닌데, 이게 아닌데 본인이 남편도 애들 가리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애들 봄이죠. 이게 이런 경우는 네가 나부터 칭찬하고 네가 나부터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건 좀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때는 지극히 좋은데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을 헤쳐나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칭찬이다, 칭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일주에 인묘진 사오미가 이치 배우자궁에 이 글자가 앉아 있는 경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 내가 조금 더 칭찬과 격려를 해줬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훨씬 더 좋은 결실을 나중에 거두게 된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와 반대로 신유술 해자축을 갖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주변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